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 2021년 천성교회 교회학교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올해 성탄 축하 예배 사회를 맡은 아동이부 교사 박승희, 아동이부 김우지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3년째 성탄 축하 예배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모든 순서를 영상으로 진행해서 작년에는 정말 아쉬움이 컸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성탄 축하 예배가 더욱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기쁨의 자리에 불러주셨네요. 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탄 축하 예배의 막을 열어볼까요? 네, 이제는 첫 번째 순서로 이 친구들을 안 만나본다면 천성교회 성탄 예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우렁찬 인사로 성탄 축하 예배의 막을 열어주었던 유치이브 친구들의 첫 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들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치이브 친구들의 첫 인사 빨리 만나볼까요? 유치이브 친구들의 첫 인사 보러 가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기도대장 강연호, 찬양대장 김태연, 전도대장 유예원, 성령 충만 서이수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아? 난 코로나로부터 올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가장 기억에 남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치부실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처음만 예배했었는데 비전센터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뛰어놀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난 바로 오늘이 될 것 같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 맞아. 커다란 별이 하늘에서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던 날. 동방 박사들도 천사들도 목자들도 찬양하던 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기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려고 해요.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목소리와 몸짓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방긋 웃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선도님들, 저희와 함께 예수님의 생신에 축하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목소리가 안 들려도 전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신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유치 이후에 친구들의 첫 인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니 더욱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치 2부 친구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며 이 순서를 준비했을지 상상해 갑니다. 저도 옛날에 아기였을 때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 우리 우진 군이 다음 순서도 씩씩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지금부터 다음 순서를 힌트를 드릴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어? 그러면 다음 순서는 율동인가요? 땡! 성도님들, 제가 방금 무엇을 한 것 같으신가요? 바로 수어 언어, 줄여서 수어라고 하죠. 오, 그렇다면 우리 우진 군이 방금 수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동 1, 2부 친구들이 수어로 할 찬양 제목이죠. 네, 그렇군요. 찬양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음 순서는 우리 아동 1, 2부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 단체로 수어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어를 통해 성도님께는 성탄절의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동 1, 2부의 친구들의 무대 보러 가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찬송 모아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춘 곳 동방박사 귀한 소식 듣고 찾아갔네.
네, 우리가 평소에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던 때와는 또 다른 울림과 감동이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어 더 뜻깊은 순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아마 예수님께서도 환한 미소로 찬양을 받으셨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감동과 느낌을 간직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1 더하기 1이 뭔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2 아닌가요? 에이, 선생님 참, 1 더하기 1은 귀염이잖아요. 네,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다음 무대는 천성교회의 귀요미들의 무대겠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천성교회의 가장 어린 영아 2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아 2부는요, 2세에서 4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부서로 주일 오전 11시에 8층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잠깐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열심히 말씀 암송과 율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귀여운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만 만나봐야 합니다. 저런 너무 아쉽네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워서 영상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만큼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올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요. 네, 그럼 우리 영아 2부 친구들의 무대 보러 가시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대였어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워서 보는 내내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고생한 우리 영아 2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 2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첫인사로 성탄 축하 예배의 시작을 알린 부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유치 2부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찬양에 맞추어 찬양과 율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 같이 유치부의 무대를 기다리며 앉아서 앞, 뒤, 옆에 계신 분들 눈만 마주쳐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들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모두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감사함으로 축하하는 유치 2부 친구들의 무대 보러 가시죠. 우리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치 2부 친구들의 율동 잘 보았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빛이 오늘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다음은 저희만큼이나 성탄 축하 예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분을 모셔볼까 해요. 아, 저희 성탄 축하 예배 또 다른 묘미를 듣고 알 수 있는
코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회를 보는 동안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율 기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2년 동안 즐거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율 기자님, 어디 계시죠? 하율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하기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쪽 가겠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은님께서는 성탄절 하면 제일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동방박사가 보고 왔던 별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렇다면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께 축하의 메시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탄절에 다른 곳으로 놀러가지 않고 교회로 먼저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일상과 학업에 치여서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앙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 천성교회 아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는 예수님이고요. 2위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 하기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기자도 많이 컸네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표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좋은 시계? 아니고요. 좋은 핸드폰? 아니고요. 뭘 받고 싶을까? 캐시? 아니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은 능력의 예수님이 코로나를 확 물리쳐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수님이 정말 선물을 이루어 주실 것 같네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예수님 생신인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네, 예수님 생신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주님께 선물일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럼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율 기자님은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잘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축하 메시지는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둠을 이기며 살 수 있게끔 힘주셔서 감사한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예수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상으로 하기자였습니다. 사회자 나와주세요. 네, 역시 우리 하기자님의 인터뷰는 언제나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하기자님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에 사랑스러움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아, 바로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영화 유치일부 친구들이 순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영화 유치일부 친구들은 2살 영화부터 7살 어린이들로 구성된 부서로 오전 8시 30분에 8층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이의 친구들로 구성된 부서라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영화 유치 1부 친구들이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멋진 암송과 율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둥이 영화 유치 친구들의 무대 보러 가시죠.
영화 유치 1부 친구들의 사랑스러움이 이곳에 가득 차는 무대였습니다. 정말 가득 찬 사랑만큼 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교육부의 최고참 대학청년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와 교육부의 대장님들의 순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부와 청년부가 합쳐진 대학청년부에서 작년에 이어 무언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관전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이 무언극을 관람하실 때 예수님의 구원과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니 첫 번째로 상징에 주목해서 보시고 두 번째로 거듭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들에 등장하는지만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로는 교만과 탐욕을 대표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마음은 우울과 분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도 눈 크게 뜨고 어떤 상징적 표현이 있는지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그럼 대학청년부의 무대 보러 가시죠.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초콜릿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죄와 어둠, 탐욕과 오만, 우울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초콜릿처럼 달콤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뻗어서 받아주세요. 말씀해진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보니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던 무대였어요. 네, 그렇죠. 저는 저희 모두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쁨과 마음을 나누기까지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나가실 때 꼭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마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 무대를 통해 받은 감동에 이어서 저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해야겠어요. 정말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진군,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알고 있나요? 히브리어요? 그건 아직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요.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다에 있는 히브리어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네. 아하, 저희가 평소에 자주 쓰는 히브리어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할렐루야가 바로 이번 순서에 대한 힌트인데요. 아까 수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아동 1, 2부 친구들이 이번에 카드 섹션으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글자가 휙휙 지나가니 더욱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아동 1, 2부 친구들의 무대를 보러 가시죠.
차렷 인사.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글자들이 찬양의 가사에 맞추어 딱딱 보여주는 것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노력과 열정을 알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웬만한 아이돌은 저리 가라 하는 칼군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순서는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성 중고등부는요, 14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이 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 핸드마임이라고 적혀있는데 핸드마임이 뭐죠? 네, 원래 마임이란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을 뜻하는데요.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핸드마임은 깜깜한 곳에서 손동작으로만 무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와, 벌써 기대가 돼요. 얼른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무대를 만나보실까요? 중고등부 친구들의 무대 보러 가시죠. 사랑해.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주셨소 우리 때문에 고통
우와, 앞서 있던 무언곡처럼 무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어처럼 손동작으로 한 무대를 구성했지만 정말 색다른 매력이 있던 무대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 또 언제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했는지 우리 천성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 왜죠? 무슨 일이 있나요?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아이고, 그렇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갔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무대까지 힘차게 소개해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바로 잉글리시 선데이 스쿨, 줄여서 ESS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ESS도 성탄 축하 예배에서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에 서는 우리 ESS는 주일 오전 9시 45분에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 활동실에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부서인데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게임과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믿음과 영어 실력이 함께 자라나는 부서입니다. ESS는 영어로 짧은 스킷과 말씀 암송, 그리고 율동과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ESS가 무엇의 줄임말이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잉글리시 선데이 스쿨의 줄임말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었나요? 네, 교회 학교 활동실 우리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ESS 친구들이 무대를 준비한 만큼 앞으로도 ESS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ESS 친구들의 무대 보러 가시죠. It's about you. 굿이브닝, 에브리원. 굿이브닝, 미스 리디아. Do you know what day this Saturday is? It's Christmas! Yeah! Yes, it is. Does anyone know why we are here tonight? Christina and Esther? We are here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You're right. We came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So, what can we do for him? Hannah and Joy? We can spread the good news to the world and praise the Lord. That sounds great. Let's shout out the good news and sing and dance for him together. Are you guys ready? Yes! Okay, one, two, thre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Christ, the Lor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Luke chapter 2, verse 11 and 14. Amen. There is someone, he's the answer.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린 말씀과 율동으로 영어로 들으니 또 색다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평소에 많이 듣던 내용도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ESS의 무대를 끝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진군?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많은 긴장 속에 살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과 축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올 한 해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모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신 성도님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셨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신 이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천성교회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교육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광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간식이 나간다고 하니 꼭 우리 친구들 받아가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는 정말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성탄 축하 예배 사회를 맡은 박승희, 김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